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젊은이 교회에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이 드리는 예배당에도 우리 청년들이 나와 있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힘써 우리 지키고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해 보셨나요? 아마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말할 것이겠어요? 아마 예수 믿으시나요?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모르는 분에게 아마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더 많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해야만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을 건네는 것이 복음의 핵심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단지 교회 다니냐라는 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고 하면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초대가 예수님께 속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복음의 핵심과 아마 맞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계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서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곳이 결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좀 힘들어지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서운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내 만족을 얻고 싶은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누군가가 날 잘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채워지면 실망도 하고 상처받았다고 표현하게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판만 하냐?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 중에 하나가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죄인들이 모여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참 사랑받기 어려운 이들인데 주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하기 원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삶을 사셨어요. 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당할 온갖 고난과 또 수모 그리고 모욕까지도 주님께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하신 그런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2월 한 달 동안 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2월 한 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신약성서에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부름을 받다, 소집을 받다, 징집을 받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군대에 징집된다. 그 당시 도시국가의 어떤 시민정치회의에 소집된다. 이런 의미가 이 교회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름받은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이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누구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장 간단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르심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며 사는 자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데 이 책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또 우리 동역자들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늘 말씀이 1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상처받았다, 서운하다, 아, 나 삐졌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며 교회 생활을 하게 될까요?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교회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 와서 그저 내 마음, 내 감정을 위로받으려고만 한다면, 또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가 날 좀 인정해주고 내 의견이나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 어렵고 상처받고 서운한 일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 안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란 철저히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는 삶을 의미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오늘 모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로 부름받았다. 그 이야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내 이웃을 위해 살기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 뜻대로 더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적이 있으세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 재정을 흘려보내고 싶은데 더 흘려보내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할 기회를 더 많이 얻지 못해서 너무 많이 아쉬웠던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 아프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더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많으신가요? 저도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적보다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까웠던 적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 진정한 기쁨을 제대로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진짜 기쁨,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꼭 점검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해요. 그리고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특히나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사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본 2절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이 일에 순종을 다해야 해요. 아마 여러분 이 말이 불편한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만 하고 사는 삶, 이것이 참 어리석게 여겨지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특히나 사랑만 하는 삶, 그 삶이요,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로 서가는 정말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랑만 하는 삶이 어리석은 것 같아서
다른 길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비밀은 사랑만 하는 자가 결국 사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글을 쓰세요. 여러분, 근데 오해를 말아야 합니다. 아,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리로 너무나 당연하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목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 이제 또 목사가 되고 하면서 제가 맡은 여러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 하면 그 책임 중에 하나가 평일 새벽 예배 새벽에 15인승 밴을 이렇게 지역별로 잘 운행하는 계획을 짜고 그것을 잘 운영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섬기실 분들, 운전자로 섬기실 분들 모집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지역별로 운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민사회잖아요. 모두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시니까 이른 새벽에 새벽 예배 시간보다 더 일찍이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체 차량 부를 이렇게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전자가 비게 되는 날이 있으면 아무 이야기 없이 그저 섬겨주시고 봉사자들 잘 살펴주시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어루만져주시고 진짜 참 귀한 사역을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본인의 일터 일도 만만치가 않으신데 그 새벽 시간을 너무 귀하게 섬겨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저는 이제 사역을 거기서 마무리하고 귀국을 하게 됐어요. 그 후에 연회를 참석하느라 미국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 그 오건사님께서 갑자기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저도 참 마음이 놀랍고 무거웠어요. 그런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렸지만 이 오건사님의 장례 예배만큼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조의를 표하고 또 이 장례 예배를 어떻게 도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찡하면서 그렇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만 아나요? 하나님이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 섬기신 분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권사님은 진짜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젊은 목사, 참 부족한 목사를 옆에서 세워주시면서 차량 부서를 아주 아름답게 이끌어 오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가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저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납하는 그 걷는 길에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믿어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목회자만 그렇게 부름받은 것 아니고 청년 리더들만 그렇게 부름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교회에 속하여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는 사랑만 하는 삶으로 사실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등급 매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누신 적이 없어요. 한 가지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믿고 누리는 것 하나만 예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를 끝까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좀 너희들이 믿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 이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끊지만 말아라. 내가 십자가에서까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끊지만 말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거예요. 어떤 청년들 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십자가 사랑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청년들도 처음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 전하고 나누는 이야기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만 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만 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끊어질 수 없다는 소망,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사랑만 하는 삶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니 이제 우리가 사랑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하라니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삶을 꼭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 베푸시고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저 내어주시고 내어주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용납하시고 배반을 당해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참 물색 없는 분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셨어요. 사랑만 하는 삶은 뭘까? 우리 청년들과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 사랑만 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길이 사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하시고 용서만 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사랑만 하는 삶은 죽음의 두려움도 넘어서게 해요. 사랑만 하는 삶은 또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제가 늘 축복하기를 꼭 가정을 이루어서 또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고 또 귀한 가정을 예수님이 이끄시는 가정 꼭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 장래의 미래의 부모님들이세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육신의 부모님들은 뭐 연약하죠. 저도 육신의 부모이지만 참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만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내가 뭐 다짐을 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향하여 부모의 마음은 사랑만 하게 돼요.
물론 부모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내어주고 헌신하고 사랑할 기회가 있다면 뭐 재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회에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시는 정도의 수준, 부모의 사랑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사랑할 기회를 찾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사랑만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요,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누군가 다른 이의 어려움을 살피고 살려내고 보살펴주는 일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비밀이에요.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면, 물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을 사랑만 할 기회로 삼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20대, 30대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60년 후 80, 90이 되시겠죠? 60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거예요. 제가 지난 설 연휴 직전에 기획위원들과 사역 나눔을 하다가 예언 하나를 했어요. 근데 어제 기획위원들 속으로 모임을 하다 보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예언을 했었냐 하면 설 연휴가 쏜살같이 지나갈 거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빨리 지나갈 거다. 여러분, 설 연휴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추어 보면 이 땅에 허락된 우리의 삶은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런데 이 매 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기회로 여러분이 삼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젊은이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로비로 들어오시면서 젊은이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젊은이 교회 청년들 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주일에도 또 주중에도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헌신한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들어오시면서 방역 안내, 예배 안내하는 청년들 보셨죠? 그 청년들이 예배 시간보다 훨씬 전에 와서 다 준비하고 섬깁니다. 오늘 이 예배도 온라인으로까지 송출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예배 진행하고 섬기는 청년들 너무 많습니다. 어제 많이 추웠잖아요. 토요일 새벽에 이른 아침에 주목자 어르신들, 우리 노숙인 어르신들 식사를 섬기기 위해 그 새벽부터 애쓰는 청년들이 있어요. 독거 노인분들,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청년들의 헌신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 교회를 위하여 주중에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섬기는 귀한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사역을 하라는 이야기만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여러분이 교회로 서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 하면 사랑의 실천, 그 운동에 참여하는 그 흐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무브먼트입니다. 그냥 서 있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움직이는, 실천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우리 부름받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설 연휴 직전에 제가 리더 모임에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 도전을, 말씀을 전하며 리더들에게 도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1월에 저희 젊은이 교회가 본교회와 함께 신년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한 주간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젊은이 교회만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과 함께 나눈 것이 이러한 영적인 흐름, 기도의 부흥이 일상 가운데 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무엇을 나눴냐 하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예배 담당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는 주중에 새벽 예배가, 젊은이 교회만의 새벽 예배가 6시에 샬롬홀에서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새벽 예배 팀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리더십들이 매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게 만만치가 않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작년에 한 해를 섬겼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청년들이 있다는 거, 그게 저에게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배 담당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2년째 이것을 섬기는 리더십들 안에 이 샬롬홀이 가득 채워져서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청년들의 부흥이 있기를 계속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이 대단해요. 세 자릿수의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 가득 채우며 기도하기를 갈망한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에게도, 리더들에게도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을 우리 함께 이룹시다. 우리 서로 이 꿈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좀 합쳐봅시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는 이미 도전을 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도전합니다. 매일은 어려울지 몰라도 한 걸음을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담당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날이 있어요. 전도사님께 물어보세요. 그날만큼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으로 나와서 함께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순종에 우리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 같아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종에 여러분의 순종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일이, 이게 진짜 교회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형편을 챙겨주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일이겠죠. 마음을 나누고 어려운 형편을 뒤에서 진짜 물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도와주는 일도 서로 사랑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진짜 서로 사랑하는 일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젊은이 교회도 바로 이런 사랑을 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주님의 교회인 젊은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제가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는 그 사랑만 하는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누군가의 순종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누군가의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서주세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누군가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함께 더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사랑만 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순종에 순종을 더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쳐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 믿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연합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기도할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게, 그래 그 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우리가 함께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담당 목사이니까 오늘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뭐 있죠? 또래 모임이 있잖아요. 또래 모임을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고 정말 기도를 쌓아온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에 여러분의 순종을 더해보세요. 오늘 우리 영상 광고로 여호수아 공동체, 느헤미야 공동체 수련회 광고가 나갔습니다. 저건 뭐야? 이런 반응을 하신 분 혹 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계 수련회예요. 여러분이 참여해야 할 동계 수련회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중보하고 애쓰는 청년 그룹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보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순종, 교회의 순종이죠. 거기에 여러분의 순종을 더해보세요. 우리가 참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교회를 주께서 허락하셔서 교회에 속하여서 우리가 사랑만 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너무나 두려운 일같이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께 순종하는 걸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우리 젊은이 교회 새벽 예배가 있어요. 6시예요. 우리 새벽 예배 팀의 꿈을 한번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이루어가면 좋겠어요. 인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젊은이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순종의 자리에 함께 서는 사랑의 실천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몸인 주님과의 공동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순종한 자리에서는 주님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주님 그 사랑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길 너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교회에서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저희 마음에서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지나가는 시간으로 주님 삶아 주셔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의 온전한 연합과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오로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서로 용납하고 사랑만 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전부를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으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사랑만 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사랑의 실천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 주여 주의 길 걷는 청년들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모임마다 서로 연합하고 순종하며 기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참 어려운 시기 이 한국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여기에 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 주님 아시오니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예물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드릴 것 없지만 저의 삶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역자들, 현지의 교회들을 주님 주여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시기 하지만 예배하는 공동체를 교회를 주님이 세우심을 주여 드러내 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주 안에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부름받은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갈망하며 오로지 사랑만 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